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원전 관련해서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뭐 체코가 일단은 가장 우선적인 것 같죠. 우선 협상자 이달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. 7월 달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대감을 갖고 갈 수는 있고,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랑 최우선적으로 먼저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한번 불을 좀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반대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랑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은, 그때는 조금 훅 하고 밀려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것만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반도체 에너지 무역 700조 정도로 키우겠다. 아, 200조죠? 200조 정도로 키우자라고 해서 한국과 베트남 협력을 좀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 뭐 원전 등 에너지 분야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체코 원전 쪽에 좀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, 요것들은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? 예. 이번 달 아니라고 했으니까는, 예, 조금 기다려 보면은 움직임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그 사이에 이제 뉴스가 조금씩 나오겠죠? 우리나라 가능성이 높다.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높다.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서 슬금슬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뭐 한다? 여기서 방향을 이미 방향을 조금 만들어 보고 이러고 있다가, 여기 언저리 라인에 있을 때 뉴스가 팍 나와서 우리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빵 치는 모습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기 검은색 선 라인은 1차적인 저항 구간이 될 겁니다. 물론 이만 원이라는 라운드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,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만원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영역이 일단은 첫 번째 저항 구간이 될것 같은데, 솔직히 뉴스만 제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영역은 제가 봤을 땐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으로 끝날 것 같아요. 예, 네, 그거를 좀 지켜보자.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분위기 타면서 슬금슬금 올라온다 했을 때 여기는 저항이 되겠지만은, 뉴스가 동반돼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구간을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. 그것만 좀 참고하시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국민 응원이 필요하다. 국민 응원? 국민 응원이 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, 뭐 일단은 하면은 좋죠. 예, 항공기 부딪혀도 끄떡없어. 새 원전에 영국, 체코가 감탄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수출을 해갖고 이들이 우리나라를 좀 선택하는 걸로 이어지면은 더 좋기는 하죠. 이런 것들이 맨날 나와봤자 결국은 나 다른 나라랑 할 거야 하면은 말짱 꽝이니까. 예, 그렇게 방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조만간에 좀 체코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, 그게 과연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로서 만들어질 것이냐, 아니면은 실망하면서 떨어질 것이냐, 그 부분에 좀 기로에 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의 자리는 뭐 크게 우리가 문제가 될 거는 없는 자리예요. 그냥 기다리면 되는 자리다.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체험을 25%를 목표로 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죠. 이런 기회를 가져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회를 가져가면 너무 욕심이고, 막 간단하게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요것만 눌러주시면 돼요. 그러면 저희랑 같이 뭐할수 있다? 매매할 수 있다. 이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놓치지 마시고, 간단하게 클릭 두 번을 했을 뿐인데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거니까 꼭 챙겨가라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